이번 시간은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도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이, 양이 이제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실 때, 시험 이제 출제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용어 정의에, 전기사업과 관련해서 나와있는데, 전기사업은 분류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다섯 가지 이제 전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이제 발전 사업인데, 발전 사업은 전력을 생산하는 이와 같은 이제 사업이 발전 사업입니다.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 시장을 통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사업이 발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송전 사업은, 생산된 전력과 관련해서 그 전력을, 배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업이 송전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송전 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 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그와 같은 사업이, 송전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사업이다 해서 나와있는데, 배전 사업은, 전력을 분배, 즉, 분배해주는 그와 같은 설비와 관련된 사업이 배전 사업입니다. 그 배전 사업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 사용자에게 각각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게 배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판매 사업. 전기 판매 사업은 일반적으로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각각 관련된 사업을 하면 전기 판매 사업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배전 사업하고 전기 판매 사업 두 가지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전기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역 전기 사업은 여기 발전하고 배전 그리고 전기 판매 이걸 한꺼번에 이제 하면 이게 구역 전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 전기 사업은 일정 구역이 되는데 주로 산업단지면 산업단지에 한해서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즉 발전해서 발전된 이제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그와 같은 사업이 구역 전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역 전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력, 발전과 관련해서 발전 설비 용량, 용량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이 35,000kW 이하, 전력을 이제 발전, 즉 생산해서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 구역에 한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와 같은 사업이 구역 전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전기 사업 종류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새로 신설된 것 전기 신사업, 전기 사업과 관련해서 종류 관련된 사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그게 나 있는 세 가지 사업이 전기 신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규모 전력과 관련해서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 또는
소규모로 생산되는 그와 같은 전력이 소규모 전력입니다. 자, 그래서 뭐 소규모 전력 차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따른 전력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전력 이런 부분이 소규모 전력 자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소규모 전력 자원과 관련해서 뭐 전력 시장을 통해서 거래와 관련해서 중개를 하면 이게 이제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은 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한 뭐 전기를 공급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주로 풍력이나 뭐 태양광 뭐 이런 걸 통해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것 이게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밖에 용어와 관련해서 뭐 전력 시장이 나 있습니다. 전력 시장은 이제 전력과 관련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시장이고, 전력 시장은 한국 전력 거래소. 한국 전력 거래소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제 한국 전력 거래소가 개설한 뭐 그와 같은 이제 시장이 전력 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뭐 좀 전에 봤던 소규모 전력과 관련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마찬가지로 한국 전력 거래소가 개설한 뭐 그와 같은 시장이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력 개통. 전력 개통은 전기의 원활한 흐름하고 품질 유지를 위해서 전기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전력 개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공급이다 해서 나왔는데, 보편적 공급은 단답형으로 해서, 자, 자주 출제되니까 정확히 봐두시고, 그래서 전기 사용자가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게 보편적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요금은 적정한 요금입니다.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게 보편적 공급입니다. 자, 그래서 뭐 보편적 공급 단답형으로 해서 이제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내용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전기 설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 설비는 용도에 따라서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그 다음 일반용 전기 설비, 그리고 자가용 전기 설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와 관련해서는 발전 사업이나 송전 사업, 또는 대전 사업, 뭐 이와 같은 관련된 전기 사업 등에 필요한 전기 사업 등과 관련된 전기 설비가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이제 일반용 전기 설비는 소규모 전기 설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전기 설비인데 기준이 수전, 즉 다른 사람부터 전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수전일 때 기준하고, 그 다음 발전기를 사용해서 생산할 때, 이때 이제 발전기의 용량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타인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해서, 즉 수전을 받아서 사용하는 수전 설비 기준하게 되면 조합이면서 용량이 75kW 미만, 미만의 전력을 받아서 사용할 때, 이때 이제 사용되는
설비가 일반용 전기 설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이제 용량은 75kW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나 심야 전력을 이용하는 전기 설비는 용량이 100kW 미만, 미만인 수전 관련된 설비가 일반용 전기 설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주압이고, 그 다음에 용량과 관련해서는 10kW 이하, 10kW 이하의 발전 설비가 각각 여기 이제 일반용 전기 설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용 전기 설비 일단 기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가용 전기 설비는 전기 사업용 일반용, 여기 해당되지 않는 전기 설비가 자가용 전기 설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가 나있고, 변전소는 일단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변성을 해서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변성은 직류를 규류 또는 규류를 직류로 뭐 성격을 바꾸는 게 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수용 설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용 설비는 두 가지, 수전 설비하고 배전 설비. 자, 그 두 가지를 수전 설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 설비와 전기 수용 설비고, 그다음에 이제 수전 설비는 수전 지점, 즉 전력을 받는 지점으로부터 배전방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설비가 수전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선로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전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장치가 전선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발전된 전력과 관련해서 전력을 뭐 이동시키는 전선하고, 그다음에 이를 이제 지지하는 뭐 지지하거나 수요하는 시설물의 전선로,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압, 고압, 그다음 특고압. 전력과 관련해서 이제 저압, 고압, 특고압과 관련해서는 직류냐, 교류냐, 여기에 따라 기준이 각각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뭐 직류일 때는 저압과 관련해서는 1500볼트, 1500볼트 이하, 이하가 직류에서는 저압이고, 그 다음에 교류와 관련해서는 1000볼트 이하, 여기가 주로 저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과 관련해서 직류는 15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여기가 고압에 해당되고, 마찬가지 이제 교류도 7000볼트 기준에서 10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입니다. 그리고 7000볼트 초과를 하게 되면 각각 특고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기준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용어 정의는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전기사업법에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 용어 정리에 잘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뭐 허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사업이나 송전사업, 전기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사업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할 행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또는 규모가 적으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기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 그래서 1허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 하나의 사업자에 대해서 둘 이상의 중복된 사업에 관한 허가와 관련해서는 금지,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첫 번째는 전기 사업 중에서 배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기 판매 사업. 이두 가지는 동일한 사업자에 대해서 허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지역, 즉, 섬지역일 때는 뭐, 하나의 사업자를 하더라도 두개 이상 사업과 관련해서 허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단 에너지 사업. 집단 에너지 사업자. 그 집단 에너지 사업자는 주로 뭐, 열 병합 발전소라든지, 열 전용, 뭐, 보일러,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 생산하는 사업자가 집단 에너지 사업자입니다. 그 이와 같은 집단 에너지 사업자는 발전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뭐, 생산된 에너지와 관련해서 판매하는, 전기 판매 사업. 이두 가지는, 동일한 사업자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뭐 사업에 이제 허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허가와 관련된 단위는 뭐 사업구역이나 또는 공급구역별로 구분해서 하는 게 가능하고, 발전사업일 때는 발전사업별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이때 이제 미리 정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뭐, 허가받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뭐, 발전 사업이나, 배전 사업, 송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설비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따른 전기 설비의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뭐 이때 이제 설치와 관련된 준비 기간, 법적으로는 기간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 준비 기간 내 관련된 전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이제 설치가 끝나게 되면, 개시, 즉, 사업과 관련해서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시작하게 되면 지체 없이 허가권자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고 기간 법에서 따로, 30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초 전력 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각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 사업 관련된 행정처분, 뭐,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나인데, 허가 취소 사유, 각각 여러분들 이제 규제 나인 사항, 각각 봐두시고,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기간 내에서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기대인데, 전기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정지를 내리게 되면, 뭐, 이용자가 이제 불편하거나, 뭐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발령해서 대체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 이제 과징금, 최대 금액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기 신사업에 관한 등록. 뭐 전기 신사업이니까 세 가지 사업.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 신사업은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청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법 위반하게 되면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제 사업정지 명령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과징금 최대 금액, 전기 사업과 똑같이 5천만 원 이하까지가 뭐 과징금의 최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 절차 각각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전기 사업자의 업무. 자, 그래서 뭐 전기 사업자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력을 생산해서 전기 공급하는 업무. 근데 이제 전기 공급과 관련해서는 발전 사업자, 전기 판매 사업자,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 그리고 재생 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거기에 나 있는 사업자들이 전기 공급하는 그와 같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그다음 원칙은 해당되는 전기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급을 거부를 할 수 없다. 자, 이게 원칙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기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을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에서 9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 있는 전기요금 미납. 전기요금 미납부를 하는 경우, 자, 이때는 이제 공급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납과 관련된 기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급 약관. 자, 그래서 뭐 전기 사용자하고 정해져 있는 체결한 공급 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미납이 된 경우, 이때만 공급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 전기와 관련해서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전기 공급을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미리 전기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공급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용 용량에 따라서 미리 전기 요청하는 기간, 이게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첫 번째 보시면 사용량이 5000kW 이상, 10000kW 미만인 경우, 이때는 요청은 사용 예정일 기준에서 1년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용량이 10만kW 미만, 자, 10만kW 미만이면 사용 예정일 2년 전까지고, 그 다음 이제 30만kW 미만이면 3년 전까지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만 이상일 때는 4년 전까지 각각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용량에 따라 요청기간 각각 다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이 부분 종종 출제해야 되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전기 판매 사업자하고 구역 전기 사업자는 뭐 전기 신사업과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하고 전력 거래 거부해서는 안이 된다. 그 부분이 법 규정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관련된 이용 요금하고 조건, 뭐 송전 사업자하고 배전 사업자는 전기 설비 이용 요금하고 이용 조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 장관에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기 판매 사업자는 공급과 관련된 약관, 공급과 관련된 약관이 기본 약관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공급 약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각각 약관을 작성하게 되면 산업통상장관에 각각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전기 사업자하고 전기 판매 사업자 간의 전력 거래. 구역 전기 사업자는 원래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해당되는 이제 구역 전기 사업자와 관련해서 사고가 있거나 또 전력이 생산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이때는 전기 판매 사업자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기 신사업에 대한
약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산업통상장관한테 각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뭐 전기 공급 사업자의 전기 공급하고 전기 요금의 청구 그런 분은 교재 내용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품질 유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기 사업자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뭐 전기와 관련해서 표준 전압, 그리고 표준 주파수, 뭐 허용 오차 범위와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되도록 전기 품질과 관련해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품질 유지와 관련해서는 전기 사업자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품질, 뭐, 즉, 전압하고 주파수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유지와 관련해서 매년,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든지 또는, 주파수와 관련해서 매년, 1회 이상, 자,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된 결과는, 3년간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기 품질 유지와 관련해서 측정한, 전기 사업자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함께하고, 측정 횟수는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존 기간이 3년, 법에 이제 3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이 부분 시험에서 다 출제가 됐던 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과 관련해서 시간대별로 전력 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뭐 전력 양계를 설치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기대인데,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전력 양계를 설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사업자 등의 금지행위가 나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라든지, 자, 전기 판매 사업자, 자, 이와 같은 이제 각종 전기 사업자 등과 관련해서 뭐 전기 사업부에서 이제 해선 안이 된다, 즉 금지행위로 해서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력 거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뭐 형사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하여선 안이 된다 기대했는데, 뭐 거기에 나 있는 유형이 일반적으로 뭐 공정한 뭐 경쟁 등을 이제 해치는 같은 행위가 금지 행위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금지 행위와 관련해서 위반을 한 경우, 즉 금지 행위에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럼 이때는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재는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때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에 따른 뭐 업무정지 등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위반 행위에 따라서 발생한 즉 위반 행위에 따라서 전기 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제재 측면에서 이제 부과하는 게 여기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이 해당되는 전기 사업자와 관련해서 매출액을 기준해서 그 매출액의 100분의 5, 매출액의 100분의 5, 즉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출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가진금 부과할 때 최대 10억 원 이하 금액에서 각각 가진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가진금 부과 기준이 뭐 일반적인 업무 정지 대체, 즉 가름하기 위해서 가진금 부과하는 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수급, 즉 전력의 수요하고 공급, 안정과 관련해서 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산업통상자문장관이 2년 단위로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내용에는 전력 수급의 장기 전망, 그리고 발전 설비, 즉 발전소 등을 설치하는 계획하고 주요 송전 변전 설비 계획, 이런 내용이 기본 계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기설비 시설계획하고 전기공급계획서 나인데 이건 전기사업자가 매년 12월 말까지 작성해서 뭐 산업통상장관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시설계획하고 공급계획은 주기 3년 이상, 계획기간 3년 이상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전사업자하고 배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는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전기설비와 관련해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개통 신뢰도 유지가 나인데 뭐 신뢰도 유지와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하고 전기사업자가 신뢰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 전기 공급 관련해서 특정한 수급조절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수요하고 공급은 관련된 사항, 그 정도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